0016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BI 동국실업입니다. KBI 동국실업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홍준표 새만금이 가 있습니다. KBI 동국실업 은는 1955년 설립하여 1990년 상장하였으며 동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 영역은 제조 부문, 자동차 부품, 임현대 슬래시 기아 및 현대모비스의 한차 부품 공급 협력사로서 플라스틱 개수 사출성형, 블로 중공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콘솔, 크래쉬패드, 글로브박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공급함 동사는 사업 부문을 자동차 부문과 기타, 임대외 부문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55년 12월 설립되어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콘솔, 크래쉬패드, 글로브박스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현대 슬래시 기아 및 현대모비스의 한차 부품 협력업체로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 독일 ICT사를 인수하며 유럽 시장에 진출하였음. 대시 자동차 내외 사출품 제조 및 판매업체 주 KBI 에이스텍과 건설업체인 KBI 산업개발 주 중국, 독일, 멕시코 소재 등의 현지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유럽 현지법인 매출 부진과 중국 자회사 매출 감소, 건설 부문 매출 급감에 따라 개별 매출 확대에도 연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되었음. 대시 유원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가 확대된 바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차익 확대에도 순손실 규모 또한 확대. 대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전방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전망되는 바 수주 물량 확보에도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익 확보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듯.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KBI 동국실업의 시가총액은 54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BI 동국실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15위입니다. KBI 동국실업의 상장 주식수는 8,728만 6천 내 주입니다. KBI 동국실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BI 동국실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4배, 18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0억 원, -208억 원, -73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 원, -114억 원, -237억 원입니다. KBI 동국실업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3번지 97%이고 유보율은 322.7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03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2 -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I 동국실업의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2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32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3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BI 동국실업의 종가는 627원이며 주가가 KBI 동국실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BI 동국실업의 종가는 627원이며 주가가 KBI 동국실업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KBI 동국실업은 는 거래량 5만 400신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5,95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325주, 키움증권에서 9,38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205주, 삼성에서 2,1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영에서 22,50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920주,
키움증권에서 5,166주, NH투자증권에서 3,586주, 대신에서 3,23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700신한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0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KBI 동국 실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